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 기도는 순종이다. 함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는 기도는 순종이다. 아멘. 기도는 순종이다. 나만 장군은 나병이 들어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어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선지자는 분명히 그에게 나음받는 길을 깨끗하게 치료되는 길을 말하였습니다. 믿고 순종만 하면 깨끗하게 될 테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만은 그 말을 듣고 노하고 분노했다 그래요. 거기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갔더라. 노하였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낫지 못할 거다?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너는 나으리라. 너는 깨끗하게 나으리라. 그런데 나만은 그 말을 듣고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했다고요? 노하였더라 그래요. 노하였다는 게 뭐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또 분노했어요. 아니 지금 나을 길이 없다고 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깨끗하게 되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왜 노하고 분노할까요? 아니, 그래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다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늘날도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준다고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요. 여러분도 가끔 보죠? 안 봐요? 참 이상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기도하면 살려주십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런 말을 듣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되냐고.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그럼 기도만 하면 되지요. 아멘 하세요. 기도만 하면 되지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치유의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물론 나아만은 나중에 그 종들의 권면을 듣습니다. 그 종들이 뭐라 그래요? 장군이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는 것이 너무 쉬워서 그러십니까? 그러면 만일에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러면 했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당신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아라 그러면 놓았지 않겠어요? 나를 살려준다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쉬워서 순종하지 못합니까? 너무 쉬워서 순종을 하지 못합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러면 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나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도 돌이켜 요단강에가 몸을 일곱 번 씻으니 깨끗하여 지더라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되돌리는 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순종이다. 기도는 순종이에요. 기도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왜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억울해하고 화를 내느냐 하면 방법을 찾기 때문이에요. 방법. 그 방법이 옳으냐? 그 방법이 가능하냐? 그 방법이 어떤 효과가 있냐? 라고 묻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게 효과가 있단 말이냐? 오늘 나만과 똑같은 생각이 우리가 빠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마다, 그 문제마다, 그 때마다 기도의 방법은 언제나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서 혹시 깨달으셨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늘 기도는 몸이 아플 때는 이렇게 하고 나병에는 이렇게 하고 귀신들 이렇게 하고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그 때마다 기도의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에게 어떨 때는 손들어 기도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큰 소리 내어 기도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금식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방법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방법이 신기하고 그것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방법으로 순종하는 기도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더라. 기도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새벽에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자꾸만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사람의 방법이 특별하거나 그 방법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더라. 기도는 순종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죽을 병에 관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할 때는 그의 병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는 그의 집을 정리하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야,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도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 그 간절함을 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여 줍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방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나아만은 왜 노하고 분노하였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 앞에 여전히 노하고 분노하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지고 바꾸어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노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하고 분노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유익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열려지고 고쳐지고 치료되고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아만은 왜 노하고 분노했는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전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그죠? 물어서 선지자 엘리사의 거처로 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나와서 나아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그의 사자, 그러니까 그의 종이적이죠. 종을 보내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종을 보내어서 나아만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나만은 이것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만나고 뭔가를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고, 나만은 그때를 대비해서 선지자에게 줄 많은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뭔가 좀 자기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 병이 뭔지 좀 묻고 그러고 나서 뭔가 이렇게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아픈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저 종을 보내어 말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그는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아직도 나만에게는 내가 장군이라고 하는,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억울함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고, 선지자는 그 병이 나음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사는 길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신분에 대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사실 선지자 엘리사가 예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선지자는 그렇게 해서 나만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죠. 아멘이죠. 선지자가 예의가 없어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만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나만은 아직도 이 문제에 관하여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신분에 대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의로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려놓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오늘날도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의로움이 남아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선지자가 아픈 것을 보지도 않고 말하였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왜 그가 화가 났느냐 하면,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데, 그죠? 나병이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선지자가 좀 이렇게 자기 아픈 부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뭔가 내 상처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좀 이렇게 기도해 주어야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그죠? 또 선지자가 보고 어떻게 아프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러냐고, 그리고 선지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선지자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나만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혹시 우리 복음서에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가 기억나죠.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주님을 모시러 왔잖아요. 그죠?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고자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아니다, 갈 것 없다. 내가 가지 않아도 너의 아들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그 왕의 신하는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아도 순종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아이가 나음을 받았더라. 그렇지요.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 있지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능력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라. 그 기도의 방편이 내 생각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방편에 대해서 억울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 또한 한때 그런 생각에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저도 때때로 돌아보면,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라.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만이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다. 나만은 왜 선지자가 내 환부에 손을 얹지도 않고 내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가?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각의 억울함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 능력이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지식과 생각의 억울함을 이기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요단강 물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그 얘기를 듣자 생각해보니까 야,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나을 거면 자기가 살던 나라에 그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나 바르발의 물은 훨씬 더 깨끗해요. 아니, 물에 들어가서 깨끗해서 나을 바 같으면 내가 우리나라의 물에 들어가지 이 요단강에 왜 들어가겠어? 저도 성지순례 기간 중에 요단강에 가고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규모를 봐도 좀 실망을 해요. 요단강이 우리는 대단히 강이 그죠? 큰 강일 줄 알았는데 가보면 조그마한 강이 있더니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해도 아니 그래도 뭔가 효염이 있으려면 아주 깊고 푸르고 좀 이래야지. 아니 우리나라의 강보다도 더 깨끗하지 못한 이 물이 무슨 효염이 있겠냐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면 몸을 낫는 것은 요단강 물이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고백일 뿐이다. 아멘이죠. 근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고백일 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 방편이 능력이 아니에요. 요단강 물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아멘. 자, 네 번째 마지막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 번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니 요단강 물이 호염이 있으면 한 번만 들어가도 깨끗하게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일곱 번씩 왜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억울함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기도를 오래 하라 그러면 억울함이 있나 봐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한 번만 말해도 듣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기도를 또 하고 또 해. 하나님이 들어줄 거면 한 번 기도할 때 들어주면 되지 않아요? 빨리 얘기 좀 해요. 아니 근데 뭘 또 했던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고. 하나님이 들어주면 한 번에 들어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억울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못한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이든 일곱 번에 일곱 번이든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각의 억울함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고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내려놓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여 내 영혼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쳐 순종케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 이루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자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 그 방법과 방편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라도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